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야, 오늘 제네시스 특집인가? 여기 일단 제네시스 쿠페 거의 뭐 조상님을 모셔왔고, 여러분들 이것도 23년형 GV80이거든요. 바로 요번에 찍었던 페이스리프트 직전. 근데 내가 그럼 이제 구형이 될 모델을 왜 갖고 나왔냐, 여러분들 최초죠. GV80 카푸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진짜 최초 카푸어네? 그렇지. GV80 카푸어 나온 적 없잖아. 왜냐면 이건 진짜 좀 안정된 사람들이 많이 사거든. GV80으로 카푸어 할 사람들은 막상 가면은 뭐 BM이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렇게 수입차로 뛰어들기 마련인데, 야, 오늘 좀 되게 특이한 카푸어고 정말 엄청난 또 카푸어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요 차 페리 직전에 거의 9천 얼마 주고 샀대요. 야, 더럽게 비싸다. 이제 페이스리프트보다 살짝 좀 더 우아하지 않나요, 아직? 뭔가 지금 페이스리프트는 뭔가 세련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빨리 우리 카푸어 출연자를 모셔보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너무 기대되는데요, 진짜? 왜 차주님 안 내리시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제거 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젠쿠비에서 내리셨네. 패션 뭐야? 네가 초록이냐? 내가 초록이다. 야, 패션 죽이네. 배기음 죽이지 않나요? 아, 죽이는데. 주인공이 거의 GV80인데 이것도 차주님 차예요? 예. 아, 이렇게 두 대 끌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옷이 왜 이래? 아, 평상시에 이게 좀 편해 갖고. 네. 그러고 좀 즐겨 입는 편입니다. 초롱이 추종자예요, 이거?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 먼저다. 제네시스를 사랑하나 봐요, 되게. 제네시스가 우리나라의 약간 프리미엄, 좀 고급스러움의 상징.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돈 주고 이거 GV80 살 돈이면은 솔직히 수입차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옵션 중이라. 아, 옵션이 또 많아야 돼요? 무조건 그 같은 값이면 편안하고 타기에 좀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야, 근데 이 손의 각도가 됐는데 이 옆에 오다백을 딱 하나 끼고 손가락 봐. 나 이런 모습도 처음 봤네, 진짜로. 아, 근데 이 차 페이스리프트 나왔는데 거의 직전에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올해 1월 말, 2월 초에 받았어요. 아, 근데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리지 왜 이걸로 받았어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아, 지 가격, 아, 그쵸. 가격이 올라가. 왜냐면 제 지인이 2.5를 이번에 거의 풀옵션으로 그 계약을 넣었는데 9천 얼마더라고요. 거의 이거 가격이더라고요. 가격이 올라가고, 그 저는 디자인이 조금 그거는 좀 젊게 나와서. 아, 맞아. 좀 젊게 나왔어. 거기 좀 그릴도 막 이제 두 줄로 바뀌고. 맞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현대스러워졌어. 그쵸? 아, 맞아요. 저도 이쁜긴 이쁘거든요. 실내도 다 바뀌고. 근데 너무 현대스러워져서 기존 제네시스의 그 고급감이 조금 사라진 느낌? 맞아요. 그게 가장 컸어요, 저는. 요 패션하고 GV80 안 어울리는데. 그래서 젠쿱을 제가. 아, 그래도 이거 젠쿱까지? 그래서 젠쿱을. 이거 몇 년씩? 09년식. 네. 거의 조상님이 나왔네요, 완전히. 그쵸. 요건 얼마 주고 샀어요? 제가 요거 중고로 20만 키로 탄 거를 290. 290. 09년식 290. 네. 야, 저렴하다. 그쵸. 일단 뭐 이제 공식 질문 해봐요. GV80 같은 경우는 그 리스로? 할부로. 할부? 네. 몇 개월? 60개월이죠. 아. 초반 얼마 낸 거예요? 좀 모아놨던 거랑 해갖고 한 3천 정도를 넣고 한 달에 115만원? 115만원? 네. 보험료는 얼마 나와요? 160. 네. 얘가 170. 얘가 더 비싸네? 얘가 더 비싸요. 얘는 어떻게 샀는데요? 얘는 그냥 20불로? 20불로. 얘조차 할부로 돌리면은 그거는 좀 빡세긴 하다. 인생 나락이다, 그죠? 그쵸. 기름값 얼마나 써요? 그 직업이 영업 쪽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키로수를 좀 많이 뛰어요. 네. 1년에 한 4만? 네. 에서 4만 이상 뛰는데 요거로만 타고 다녀보니까 제가 또 고급률을 또. 아, 얘를 고급률이에요? 고급률을 또 매기고 있는데 한 120 이상 나가더라고요. 많이 타면 또 한 140까지도. 기름값만요? 대박. GV80으로만 한 달에 200 넘게 쓰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젠쿱을. 아, 이거는 이거 실생활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못 타고 다니고. 아, 얜 까오용? 네, 그냥 어디 이제. 진짜 뭐 중요한 날? 네. 결혼식. 이복장으로 가는 거 아니죠? 이렇게는 안 가고. 아, 그때는 좀 단정하게 또 하고 가니까. 아, 네. 얘를 그냥 일상생활에서 타는데 얘도 배기량이 그래도 좀 높아서 연비가 안 좋은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얘보단 낫더라고요. 아, 근데 일단 뭐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3. 아, 그럼 영업직을 한다 했잖아요. 한 달 뭐 수익이 어느 정도? 수익이 좀 편차가 좀 있기는 한데 평균? 평균 한 250, 300 정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이게 여러분들 GV80이 월 한 250에서 300번은 사람들의 드림카거든요, 진짜. 근데 다들 고민을 해. 그 돈을 벌면서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 그거를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야, 유지. 잠깐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있으니까. 외관은 요번에 나온 페이스리프트가 좀 더 이쁘긴 하다. 우아함과 뭔가 이렇게 여백의 미 같은 느낌은 현재 이 모델이 더 있어요. 이 모델도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신형 많이 돌아다니면 이게 또 희귀해질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요거 색상이 뭐예요? 색상이 괜찮다. 카프리 블루. 아, 카프리 블루? 이거 색상
색상 너무 이쁘다 이거. 흰색만 타다 보니까 요 색상이 더 유니크해 보이고 이제 좀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좀 어두운 색을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그 형광색 바지는 뭐예요? 그거 자주 입는 거예요? 네 자주 입습니다. 아, 실제로? 네. 한 20벌 있어요 집에? 아 20벌은 아니고 한 두 개 갖고 돌려 입습니다. 아 돌려 입어. 아 그리고 젠쿠 오랜만이네. 우리 예전에 제네시스 쿠페 19살이 타고 나왔잖아요 이거. 와 고딩이 젠쿱을 타 있는데 33도 젠쿱을 타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차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뭔지 알아요? 현존하는 모든 차 중에 그릴이 제일 작아. 아 진짜 그릴. 내 뭐야 팔뚝이야 뭐야 제일 작은 그릴. 이렇게 차가 쪼잔해 보일 수가 없어요. 아니 젠쿱은 솔직히 뒷모습은 아직도 좀 멋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앞모습이 진짜 입이 요만한 사람 있죠. 눈이 요만한데. 아 앞모습은 진짜 이거 무슨 물고기 머리도 아니고 옛날 디자인 보니까 한결 새롭긴 하네요. 이거 젠쿱도 원래 이 제네시스가 달려있었어요? 아니죠 현대만. 그렇죠 이게 원래 H잖아요. 네 H인데 네. 이거 전차주님께서 네. 이거는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래 더 만족했어요? 네. 와 근데 잠깐만 이 시계 뭐야? 이게 카푸어가 차도 되는 거야 뭐야? 롤렉스 가짜. 아 짜? 가짜 30만원 30만원? 아 차주님 요번에 이거 휠 바뀐 거 봤어요? 네. 어때요? 휠이 좀 더 진짜 좀 영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영한 맛이 싫어서 아직까지는 얘가 더 낫다고 보는데 아 물론 신형이 더 좋겠죠. 네. 근데 그냥 저는 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휠은 확실히 우아한 맛이 좀 있네. 22인치 달면 이 구리빛으로 해서 이제 이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오잖아요. 3.5만. 아 근데 이거 하나 있다고 좀 멋있긴 하다. 근데 22인치 달면 좀 승차감이 좀 통통 튀면서 좀 이제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승차감은 네. 좀 많이 별로예요. 많이 별로예요? 네. 아 그래요? 아 근데 요 차 타도 네. 하차감 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아 근데 원래 제네시스가 요즘에 네. 진짜 찐 부자들이 탄다. 수입차에 비하면 좀 없나 보죠 그런 거? 내가 뭐 한 2-3억짜리 타는 것도 아니고 네. 제네시스에서 내린다고 하차감이 있는 거는 네. 그거는 솔직히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자기 만족. 아 자만? 네. 그렇지만 시계는 진땡인 줄 아는? 네. 아, 그래 여기서 내려야만 진짜인 네. 줄 아는. 아 진짜요? 아이고 하차감이 잠깐만. 와 근데 잠깐만 실내 봐. 이거 제가 원했던 색상이거든요? 오 실내 이쁘다 이거. 이게 베이지랑 네이비 그죠? 투톤. 네 맞아요. 아 이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옵션까지 다 들어갔네요. 네. 와 이거 그러니까 퀄팅이 다르네. 이거 실내는 너무 우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나온 신형하고 비교하면요 확실히 더 고급진 맛은 있어요. 그리고 이 핸들 투톤이랑 이런 것도 때도 안 타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색상은. 그리고 저는 이 네이비 색깔이 와 이게 좀 질리지 않고 좋네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저희가 타는 GV80이랑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자 뒷좌석이 오마이갓 역시 옵션충이란 말이 왜인지 알겠네. 네. 일단 선블라이드가 설마 자동? 자동이죠. 우와 대박. 우리는 맨날 손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거 뭔지 알아요? 딱 탔어요. 자동이네요. 네. 뒷좌석 옵션 다 들어간 거예요? 네. 7인승이어서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수동이에요. 아 요거는 네. 아 저도 이거 수동이어서 별 할 말이 없어요. 네, 전 요것도 수동이에요. 거의 혼자 타시지 않아요? 거의 혼자 타죠. 굳이 왜 7인승으로 샀어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보험료 비교를 해보니까 아. 7인승의 보험료가 훨씬 쌉니다 5인승보다. 아 진짜요? 2년에서 3년만 타면 네네. 7인승 옵션이 100만 원인가 더 비쌌어요 제 기억으로. 네. 100만 원 이상 뽑습니다. 중고차로 팔 때도 5인승보다 7인승이 비싸고. 아, 진짜 그런 이런 꿀팁. 아, 이거 진짜 꿀팁이구나 네. 이거는. 오, 차장님 여기 에어컨 공조구가 들어갔네요. 아, 그럼요. 독립식이네요. 완전 독립은 아니고 이제 뒷좌석 따로따로 조절이 되기는 하는데. 와, 우리는 이거 없잖아 또. 그래서 앞자리에 짜증 엄청 내잖아요.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뒤에 바람 나오냐 안 나오냐 확인하고. 아, 이게 뒷좌석 공조까지 들어가 있구나. 아, 이거 뒷좌석 옵션 넣을 걸 그랬다. 입고 없고가 차이가 심하네. 야, 확실히 취향이. 그냥 일반 색상을 원하진 않네요. 그죠? 뭐 색깔이 그냥 이렇게 녹색,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겨자색, 흰색 검은색보다 이런 특이한 색이 좋아요? 그렇죠. 흰색 검은색은 너무 무난하니까. 아 무난하니까? 네. 아 근데 너무 상위급 차를 타고 옵션 많이 들어간 차 타니까 GV80 진짜 좋다. 제펄님. 네. 이 도시락이 이게 그래도 제펄님 거 같은 그런 맛없는 도시락은 아니에요. 우와! 오 이거 잠깐만 일단 크롬 장식돼 있고 네, 수납이 또 됩니다. 와 우리 거 수납 안 되잖아요. 얘는 그래도 네. 약간 기본 도시락 정도는 된다.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23년형 찍은 적 있는데 저 조그 셔틀이 아 멋있게 바뀌었네. 저 G90이잖아요 저 완전히. GV70이죠. GV70? 네. G90에도 좀 저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있는데 네. 그 저는 GV70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저 방향제도 제네시스 따라놨네요. 아 저거 네이버에서. 네. 아 네이버에서? 네. 다음에 재벌몰로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재벌몰에서도 네. 방향제 이쁜 거 많이 팔거든요. 네네네. 네. 아 확실히 네. 페이스리프트에 비해서 고급진 느낌은 이게 훨씬 세요. 아 그러면 일단은 이 가방 언제까지 들고 계실까요? 넣으면 안 될까요? 아 겨드랑이 땀 배겠네. 넣어도 돼요. 넣어도 돼요. 네, 넣어놓고 올게요. 아 그러면은 지금 차에만 나간 돈200 얼마거든요? 한 월 300 벌어도 제발 한 50만원? 밖에 안 남아요. 50이면 한 달 살죠.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중요한 게 그래도 월세 아니면 부모님인가? 부모님이랑. 아 다행이다. 진짜. 그거 아니었으면은 못 사죠.
그 남은 돈으로 생활이 돼요? 남은 돈으로 생활이 네. 충분히 되죠. 뭐 먹을 거 뭐 이런 것도 먹어야 되고. 밥은 집에서 먹고 네. 커피는 사무실에서 먹고. 그럼 쓸 나갈 게 없잖아요. 아 그러네. 그럼 친구들도 한번 만나야 되고. 친구들 만나는 거는 그 남은 돈에서 만나면 되고. 아 그래요? 뿜빠이? 아 무조건 M분의 1. 그래서 33살이면 아직 이제 뿜빠이 그만 벗어날 때 됐는데. 아 무조건 M분의 1. 아 무조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건 내가 한번 낼게 이런 거 없어요? 그 어쩌다가 이제 좀 한 번씩. 그러면은 지금 33살이면 그래도 좀 미래를 좀 걱정할 나이거든요. 네. 모아놓은 돈은 좀 있어요 그러면? 모아놓은 거는 네. 뭐 약간? 그래도 뭐 이렇게 살만한 정도? 네 그냥 뭐 먹고 살만한 정도? 몇천은 모았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 근데 이제 그거는 건드리지 않는 선으로 가자. 네 해가지고 네 그래도 옷을 보니까 패션은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 무조건 편한 게. 아 옷엔 크게 관심 네, 없어요? 옷은 그렇게. 그러면은 그 남은 돈에서 생활을 하고 뭐하고 하면은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왜냐면은 너무 월급을 차이 다 써. 요거까지 유지해야 되잖아 젠쿠까지. 근데 오히려 하나 탈 때보다 두 개 타는 게 돈이 덜 들어갑니다. 얘가 그래도 얘보다 기름값이 안 나가니까. 아 근데 젠쿱을 거의 타고 다니고 얘는 거의 주차장 뭐 한 번씩 쇼룸이에요 뭐야? 그렇죠 쇼룸. 아 이거 나한테는 이 차는 갖고 있다. 응. 아 그렇죠. 캐피탈 거지만. 그렇죠. 아 부모님의 또 반응은 어때요? 아들이 너무 차에 돈을 다 쓰니까. 근데 부모님은 네. 너가 나이 알아서 많이 먹었고 네. 너 알아서 살아라. 네 돈 네가 쓰는데. 네. 아는 구독자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버는 돈 구간이 한 250에서 300 구간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집을 팔고 도전해도 돼요?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옵션을 많이 넣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다 안 쓴단 말이에요. 네네. 필요도 없고. 그러면 적당히 옵션을 넣어서 한 7천만 원대로 디젤로. 저 디젤로 만약에 샀으면은 얘까지 안 샀죠. 근데 카푸어로서 까오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달달달거리면? 근데 이게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사고 나서는. 그리고 번화가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쵸. 네. 저도 어차피 외곽으로 도니까. 아, 외곽으로 만들어요? 네. 어디 중심지 안 가요? 중심지 못 가요. 아, 시티맨 아니에요? 아이, 저는 무조건 그 이렇게 쭉 외곽으로. 이렇게. 컨트리맨? 네, 컨트리맨이구나. 근데 요걸 더 애징하나 봐요. 젠쿱을. 일단 귀여워서. 아, 일단 요 긴 문자. 프레임리스도 카푸어의 상징이죠. 그렇죠. 네, 요 정도는 탄주면 되고, 야 GV80 좀 깨끗하게라도 했거든요. 네. 이건 아예 안 건드나 보네요. 얘는 그냥 네. 막타는 용이라서. 막타는 용이에요? 네. 야, 이거 엉덩이 찔리겠는데? 이제 조만간. 이거 발톱, 여기서 발톱 잘랐어요? 뭐 했는데? 여기서 이거 막 플라스틱 막 삐죽한 게 나오는데. 아, 그러네요? 이거 엉덩이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아이고, 이건 버려주세요. 야. 지금 이제 한창 청춘이니까 네. 이렇게 여자를 또 태우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반응이 어때요? 태워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이 차가 얼마나 좋냐면, 이 차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지금? 와 이거 배기도 다 한 거예요? 배기가 아예 되어 있어서 네 요 정도? 방구도 좀 끼고 이게 지금 썸네일인데? 아 이게 썸네일인데요 지금? 그렇죠. 아 근데 혹시 그럼 궁금한데 요거도 사고 엄청 막 고쳐야 되지 않아요? 제가 이거 290에 사와서 정비하는데 한 150 정도는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 차 우리 자랑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그래 얘가 크게 자랑할 거는 없어요. 그냥 아, 뭐 자랑할 거 없어요? 네 그냥 방방된다 좀 시끄럽다. 아 방방된다? 이 차 네. 타고 진짜 외곽으로만 도는? 네 그래도 6기통이다. 아 6기통이에요 이게? 3800cc 3800cc? 네 그거 하나. 야 그래도 진짜 옛날 차의 느낌이 확 나긴 하네요. 여러분들 근데 이 차 290이면은 재미있게 좀 탈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얘를 한 1년 정도만 타도 GV80 한 대 끄는 것보다 돈이 덜 나갑니다. 아 그래요? 이거 저희 항상 트렁크를 보는 시간인데 이 트렁크 어떻게 열어요? 여기서 열어야 돼. 아 실내에서밖에 안 열려요? 네, 이거 실내랑 네. 키로밖에 안 열려요. 아 키로 열어야 돼요? 네, 키로 열거나 저기서 버튼으로 열거나. 와,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트렁크가 굉장히 들어온 게 이거 납치했는데 이거 여기는 거의 아무 짐이 없구나. 네, 경량화를 위해서. 아 경량화를 네, 위해서?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 이거 닫을 때도 이렇게 손으로 닫아야 되죠? 네. 아 먼지 있을 때는 좀 빡세구나. 이 제네시스 마크 여기도 달아놨네. 여기 380 GT 써있잖아요. 네. 요거 달고 다니면 뭐 뒤에 차 쫓아올 때 네. 우와 젠쿱 380 GT다 뭐 이런 거 뭐 있어요? 아 전혀 저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혼자만? 네, 혼자만? 자기만 아 나 이거 380 GT 타고 있다? 네, 난 38이다. 아. 야 제가 또 GV80 오너지 않습니까? 야 근데 확실히 이 3.5는요 시작부터 묵직하네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불만이었던 이 통통 튀는 승차감과 거기다 22인치 휠까지 끼면 이게 더 통통 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승차감 느낌을 느껴보고 싶은데 사실 요 승차감 타면서 그 좋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좀 튀죠? 네 이게 차 금액에 네. 9천이 넘는데 네. 요 금액을 주고 이 정도의 승차감이 맞나? 그리고 이제 1억이 가까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 차면은 사실 에어소스 하나 넣어줄 때 되지 않았나 이거? 저는 에어소스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왜 안 좋아요? 터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 터지면은? 네. 아 터질 생각까지 하시는구나. 아, 그럼 저 카포로스 그 좀 빡세죠? 네. 그거 터지면은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썼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1.5랑 비교해서 3.5는 확실히 요 파워풀함이 와 엑셀을 밟았을 때
저는 2.5랑 3.5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3.5를 한번 타면 2.5를 다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페이스리프트 3.5 살려면은 이게 이제 1억 줘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2.5도 제 지인이 9천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와, 요거는 이제 가격대가 거의 이제 수입차 씹어 먹겠네요. 이제 2.5엔 전혀 없는 X를 밟았을 때 이게 살짝 그릉그릉하는 이 느낌이 있어요. 아, 네, 확실히 차가 단단하고 여전히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리 23년형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아직 지울 수는 없네요. 근데 어째 뒷자리는 승차감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허리가 좋지 않아요? 젠쿱을 타서 그런지 허리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타니까 그렇게 막 좋다라고 생각은 못 해보는 것 같아요. 아, 자, 젠쿱 승차감이랑 비교한다. 네. 지금 저축은 하고 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남는다. 그러면은 네. 하지 않을까요? 아, 저축은 좀 남으면 하고? 네. 근데 지금 33살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남는 돈도 너무 없고 한데 본인이 나이에 맞게끔 품위 유지비도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결혼 생각도 좀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무리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해도 그런 건 좀 걱정되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제가 모아져 있는 돈도 있고요. 얘를 할부를 다 갚으면은 이것도 자산이잖아요, 얘도. 그렇죠, 갚으면 자산이죠, 뭐.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요? 아, 차님, 그러면 지금 요 차를 끌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은 좀 있어요? 금전적인 도움은? 아, 하나도 없죠. 아,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아, 그럼 없죠. 본인 그 버는 돈으로만 다 하는 거고? 그렇죠. 한 달에 한 250, 300이라는 돈이 네. GV80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순 있는데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뭐 결혼하지 않은 상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왜냐면 지금 제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집 값이 요새 뭐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아, 거의 뭐 지금 최고치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지도 못할 집을 위해서 막 그렇게 모아갖고 뭐 이렇게 하느니 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차에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얘를 뭐 몇 년 뒤에 팔더라도 그만한 목돈이 생기면 그 어렸을 때의 저를 위해서 좀 재미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업직이잖아요, 지금 현재. 네. 혹시 못 버는 달이 오면은 막 아, 쫄리지 않아요? 나 못 버는 달이 올까봐. 못 버는 달이 있으면은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돈을 모아놨던 돈이 있는 거고. 아, 그걸 쓰고? 네. 네. 그리고 뭐 잘 평균 이상으로 버는 달이 있으면 다시 모으는 거고. 아, 챙겨두고? 네. 야, 아슬아슬하게 타시네. 아주 좀 여유있게 타야 되는데 미리미리 좀 이렇게 대비를 해놓는군요, 그렇게. 네. 아, 근데 이거 연비 최악 아니에요, 이 차? 아, 연비는 진짜 네. 최악입니다. 아, 지금 평균 연비 5.8km 찍혀있네요? 뭐 저번에 찍었던 지바겐이야? 뭐야, 이거? 차는 국산차에다가 좀 연비도 좀 줘야 되는데 5.8, 5.7로 떨어졌어. 젠장. 저 2.5보다 연비 더 안 나오네요. 그쵸? 저는 그래도 평균 한 6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네시스 쿠페를 샀구나. 네. 네, 그거 이제 평상시 타고 다니려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저는 에코 모드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맞아, 우리도 가끔 우리도 에코 모드로 다니잖아요. 보통 평상시에 GV80을 샀지만 에코로 다니는 이 현실, 연비가 안 좋아서. 그래도 타봤으니까 3.5의 파워풀 한번 느껴보고 싶거든요. 자, 이걸 딱 해서 어스포츠. 이야, 잘 나가네. 여러분, 확실히 3.5는 2.5랑 달라요. 2.5는요, 차를 뒤에서 귀신이 잡아 당기거든요? 소리만 커지고 차가 잘 나간다는 느낌 없는데, 야, 이 3500cc는 진짜 이 파워풀함이, 야, 이렇게 타면 연비 4까지도 떨어지겠네요? 3? 3이요? 네, 3까지는 본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GV80이 워낙 인기 차잖아요. 네. 요것도 이렇게 장단점이 좀 뭐가 있어요? 장점은 일단 사고가 나도 안 죽을 것 같다. 안 죽을 것 같다? 네. 보통 국산차 타면 좀 외제차에 비해서 사고 나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얘는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아, 제가 또 키로수를 또 많이 타는 사람이니까 옵션에 대한 것도 좀 풍부해서 좋고. 그 차주님이랑 사고 나잖아요. 서로 내려서 시비 걸릴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저 시비는 걸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패션으로 내리면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창문만 내리면 네. 죄송합니다 다 하시더라고요. 아, 창문만 내리면 돼요? 말을 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럼 또 뭐 장점 또 뭐가 있어요? 좀 풍부한 옵션? 국산차 옵션이죠. 네. 그러니까 얘랑 동급인 수입차로 가려면 그래도 한 1억 한 2, 3천대는 줘야 되는데. 맞아요. 얘는 1억 언더로 그 옵션을 다 누릴 수가 있고.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뭐 되기는 하지만 저는 큰 차이를 제 기준에는 못 느끼겠어요. 물론 신형이 더 좋겠지만 얘가 오히려 좀 더 우아한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GV80이 그 위상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요 차를 사면 최고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제가 타면서 느끼잖아요. 수리가 어딜 가든요 블루 엔지가 다 널려 있어요. 딱 가기만 하면요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면 다 해주거든요. 수입차는 막 기다려야 돼요. 예약하고 기다려서 언제 돼요? 네, 다음 주 몇 시 가능하세요? 한 달 기다리세요?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야, 이거 수리적인 측면이 현재 제가 타고 있는 GV80 렌트가 끝나면 또 다음에도 GV80을 살 것 같거든요, 저 같아도. 그럼 이 차 좀 단점도 많잖아요. 단점은 네. 생각보다 좁아요. 차가 이렇게 큰데
트렁크도 그렇고 네. 솔직히 실내도 그렇고 그렇게 넓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국산차라고 하면 기대하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그 공간. 맞아요. 예를 들어 돈을 빠르게 다 쓴 날 있잖아요. 요 차값 다 내고 그런 날은 주말에 뭐예요? 돈 없이? 제 카드는 다음 달에 세고 있다고. 아,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영업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직장인이 250, 300보다는 네. 열심히 하면 아, 또? 네, 열심히 더, 하면 되니까 또 더 버는 달도 생기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열심히 살기 위해서 차를 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또 무슨 차 타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조금 이제 급을 내려서. 아, 왜 갑자기 내려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아, 이게 유지가 조금 이제 되긴 하지만 좀 더 네.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급을 내려서 아. G80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빡센 부분이 있어요? 안 빡세지는 않은데요. 충분히 네. 가능은 한데 가장 큰 거는 SUV가 싫어요. 아, SUV가 싫고? 네. 근데 생활이 그래도 좀 더 풍족해지겠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는 얘를 중고차로 판 금액을 아. 또 이제 놓고 또 할부로 60개월 또 갈 거기 때문에 아, 인생 60개월이죠? 그렇죠. 앞으로 서른 살면 좀 결혼 계획 이런 건 좀 없어요? 이제 해야죠. 근데 이제 어차피 차는 차고 아, 그리고 할 거면은 질러놓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 이미 차가 있는 걸 이렇게. 그죠. 허락보단 용서가 쉽죠. 아, 그렇죠. 아, 우리 오랜만에 카푸미 등장했는데 우리 또 많은 또 카푸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하면 무서워하지 말고 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면 네. 됩니다.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아, 또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거 시계 이거 탐나네. 네, 아, 이상 재벌이었습니다.